한 번만 때려보자, 스랄. 모두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타격감 어디 갔죠? 꿈을 내지 마라. 타격감 효과 어디 갔어? 네. 아, 내가 리포지드가 아니라 오리지널을 했나? 해족작이다. 뭐가 효과가 있긴 하네. 대장님. 뭐지? 사실 오늘은 꽤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면 초코포가 방송하다가 인생에 회의감을 느껴서 징징거리고 있었던 글을 올렸을 때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게 워크래프트3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오늘 발매됐네? 초코포는 원래대로면 2019년 5월 달에 방송 조금 찌끄리다가 한 달 만에 방송 쉬고 지금 복귀할 날입니다. 와... 리포지드 시작합니다. 이 로고 좀 움직이는 거 봐요. 그때 그 시절 같아. 여기 싸슬 돌아가는 것까지. 이야... 미쳤다. 사실 워크래프트를 해본 적은 없어요. 프롤로그 캠페인, 인간 캠페인. 와, 캠페인 짱 많아. 이야, 초코바 엔드 컨텐츠 즐겼다. 시작했다. 난이도는 보통으로 해보죠. 일단 워크래프트 하면 그분부터 찾아야죠. 실바나스 어딨어? 실바나스 어딨어? 실바나스부터 조조야. 메디브야? 엔딩이 움직여지겠죠? 쉴베네스. 쉴베네스부터 찾는 게 급선무야. 야, 메디브가 이건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실바나스가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아무도 예견 못했을까? 아, 그럼 그거부터 조져야 됐다. 아서스. 아서스가 원흉이죠, 차라리. 와. 와. 이런, 어? 이런 시네마틱은 다시 만든 건가, 이것도? 이건 본 기억이 없는데? 오, 매드맥스, 그, 내복맨. 내복 기타, 불기타맨. 와, 이렇게, 이런 전차들이 움직였구나, 이때. 이 영상도 다시 만든 건가? 아니면 옛날에 있던 건가요? 와, 짱 멋지다. 영웅들은 숙명에 맞서고자. 숙명에 맞서고자. 전쟁터로 이끌고. 필멸자들의 군대가 파멸로 뛰어들면 불타는 그림자가 우리를 집어삼킬 걸세. 나 멋지다. 영상은 진짜 멋지다. 어, 오스레니 안녕하세요. 영상 다시 만든 건지 모르겠네. 근데 퀄리티 보면은 옛날 퀄리티 같진 않죠. 스랄. 스랄. 내가 호드를 모아 그들을 운명의 땅으로 이끌어야 하네. 티리엘 포지션 같네. 아, 옛날 영상을 조금만 다듬은 것 같은데? HD 리마스터만 했나? 약간 질감 같은 옛날 것 같기도 하고. 날 찾아오게. 아, 스랄이 메디브의 예언으로 이게 시작된 거구나. 스랄의 운명이. 이야, 진짜 기똥차다. 어? 아오, 뭐야, 왜 버벅거려. 벌써 뭔가 쎄한데? 아라시곤 어딘가에 오크호드의 젊은 대족장 스랄이 불길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전 스랄이란 이름 볼 때 생각한 게, 스랄 이름 바로 위에 섹부라고 써. 섹부 스랄. 이 이미지도 옛날에 친척집에서 워크래프트 했을 때 그 이미지 같아요. 이 로딩 화면. 왜요? 어? 어? 기대만큼 아닌데? 그 악몽은 뭐였지? 와, 더빙. 와, 어, 뭔가 그래픽이 진짜 딱 그 시절과 지금의 사이 같아. 젊은 대족장이야. 그건 악몽이 아니라 환영이네. 환영. 날 따라오게. 자네의 미래로 안내할 테니.
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가 봐야겠고. 와. 그래픽이 되게 이쁘다. 와 완전 개쩌. 어? 뭐야? 이 옆에 빈 건 뭐야? 불편해. 먼저 스라를 선택하십시오. 알았습니다. 화면에서 훌륭하군요. 어서 떠나고 싶은 것 같군요. 아니요, 그렇게 어서 떠나고 싶진. 먼저 스랄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랄에게 워크 영화 그것도 내려,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깃발이 있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화면 우측. 잠깐 그러니까 이거 좀 불쾌한데. 이거 못 채우나? 기다려봐. 아씨 모르겠네. 가봅시다. 옥타 로갈 천리안. 다음 아 이 소리 그리웠다. 검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천리안 한번 써보자. 이 검은 지역을 지도에서 아직 놀 오드막 스포 당했네. 영들이 동요하는군. 스랄이 안으로 들어서면 검은 그 단축키 있고요. 탐험한 지역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 좋아. 오크 호드 감시탑. 와, 그 스라를 진짜 아기 때 친척집에서 본 그거다. 전사들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중. 그런트. 아. 스랄과 병력을 함께 한 번만 때려 보자. 스랄. 모두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타격감 어디 갔죠? 꿈을 내지 마라. 타격감 효과 어디 갔어? 네. 아, 내가 리포지드가 아니라 오리지널을 했나? 대족작이다. 뭐가 효과가 있긴 하네. 대장님. 뭐지? 정령들이 동요한... 이제 모든 병력을 선택했어. 뭐지? 뭔가 깃발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너무 상상 이한데? 노클레갈, 노갈. 이런 건 생각 못 했어. 전투 준비. 아, 왜 이렇게 나타났다. 어색하냐? 스랄의 병력이 이 추악한 생물을 처치하게 하려면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추악한 생물? 공격 버튼을 클릭한 후 누가 추악한 생물일까? 클릭하십시오. 근데 이게 아닌가? 뭐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 먹은 건가 나? 리포지드 돼 있는데? 뭔가 되게 뻑뻑해요. 왜 소리 안 나? 왜 말 안 해요 갑자기? 사운드 다 빵빵하게 해놨는데 말이야. 내가 바로 아 됐다. 아 놀이구나. 아 원거리 공격이었구나. 해머. 한낱 정찰병이었군. 앞쪽에 노을 야영지가 있을 것이다. 병력의 이동 공격 명령을 내려 생각 이하야. 야영지를 공격하십시오. 야 노을 공격. 그러려면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공격. 그런데 공격 망치 망치. 야영지 중앙의 지면을 좌클릭하면 됩니다. 난 저 놀 죽는 소리가 항상 그리웠어요. 이상하게 애기 때 몇 번 안 들었는데 저건 기억이 항상 나. 안녕. 야 놀 오즈막 태워. 잘했습니다. 노래 씨를 말려. 전투 중 경험치를 얻어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뭐 딱히 얻는 건 없네. 아깝다. 가자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 아 레벨업 하는 거 있죠. 정찰. 어 너무 능력 하나 벌 수 있다. 연쇄 번개. 능력 버튼을 클릭. CF네? 왜 그냥 QWER 해주지? C 연쇄 번개. 어! 멀룩이다! 발견했습니다. 죽여! 야! 죽여! 주문을 시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멀룩들 죽여.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오! 보물이다! 마나 물량! 이 보물 상자에는 아주 유용한 멀룩도 오두막을 짓네? 들어있습니다. 멀룩도 집이 있네? 이제 물약이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아 이렇게 슬롯에 표시됩니다. 씁시다. 스랄의 병력의 명 스랄이 몸빵이 스랄은 강력하니까 좋아. 근데 이펙트가 왜 이래? 이 미묘한 버퍼링은 뭐고? 대족작이다. 불만 가지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명예를 위하여. 아 가끔 이거 움직이다 멈춰. 늑대가 울면 밤이 시작됩니다. 전사들이여 주의해라. 밤의 어둠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옵션 조정을 할 게 너무 없다. 뭔가 이상해. 뭔가 그래픽 한번 보고 할까요? 아 움직이는 게 너무 어색해. 약간 스케이트 타듯이 움직여. 이거 어쩔 수 없나? 아유.
뭔가 반응도 약간 한 템포 느리고 스타 원 같은 빠릿빠릿함이 없지. 스타 원도 엄청 빨리빨리 잘 움직였는데. 이것 봐요. 제가 누릅니다. 슝. 한 0.2초 느려. 일부러 선디를 만들었나? 허허. 일단 좀 더 두고 보죠. 그래도 캠페인을 할 수. 봐봐, 이 멈춘 거 봤어요 지금? 캠페인을 할 수. 봐봐. 나중에 움직여. 왜일진 모르겠어요. 허허. 뭔가 좀 세한데. 뭘로 오두막인가 보다. 뚱이 있다. 뚱이 붙잡혀 있다. 보물. 침물. 아, 방향 전환에 딜레이가 있나 보다. 엄청 굼떠. 쭈랄. 저 괴물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힘든 전투를 치를 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나는 이런 거 전문가야. 잡을 수 있네. 초갈 쌍두 오우거. 아, 자고 있는 동물에 대한 튜토리얼. 야, 왜 안 움직이지? 네. 아, 쓰랄을 앞장세우고 싶은데. 쓰랄 움직임 딜레이가 있어. 움직임에 쿨타임이 있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꽤 오래 산다. 야, 피가 700. 쭈랄이 550이야. 뭘 원하십니까? 방어도가 4하긴 하지만. 아, 너무 느려. 좋아. 딜레이가 너무 심해. 모든 것에 딜레이가 너무 심해. 보호의 반지. 방어도 증가. 쓰랄이 마법 반지를 찾았습니다. 반지는 작동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 움직임이 너무 뻣뻣하다. 매우 유용합니다. 나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작년에 사가지고 2년을 기다렸어. 좋아. 2년을 엠병. 괜찮아. 명예를 위하여. 그래도 괜찮아. 난 이 가능성을 믿어. 명예를 위하여. 이거 다 돌아댕길 필요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튜토리얼이고 그냥 빨리 진행할 건데. 저자들도 한때 아만이 아니야. 아만이? 아만이 섭트롤. 오! 줄진! 아니 볼진. 아니 줄진 맞지? 야, 줄진 세다. 야 짱세! 줄진 짱세! 생명의 지침서. 렉과 미친. 저 보물 상자에는 스랄에게 영구적인 강화 효과를 부여하는 마법 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 마법 고서가 들어 있었어?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고서는 획득과 동시에 사용됩니다. 그렇답니다.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예언자 여기 있다. 야, 공격할 뻔했네. 물대지 마라. 헤이. 온다부. 아, 렉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봐요. 프레이밍 꺾이는 거 봐요. 듀로탄의 아들이여, 환영하네. 자네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네. 꿈에서 본 사람이 그대여. 정체가 뭐요? 난 어떻게 아는 거요? 난 자네와 자네 동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대족이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동족을 결집하고 어서 이 대륙을 떠나야 한다는 걸세. 떠나라고? 인간이여. 대체 무슨 말이요? 대체 무슨 말이요? 인간이라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성을 버렸네.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었지. 아, 인간성을 버렸었어? 나는 미래를 보았고 그곳에 거대한 불타는 어둠이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네.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 안 그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돌아오고 있군. 그렇네. 자네가 동족을 이끌고 바다 건너 칼림도 대륙으로 떠나야만 놈들에게 맞설 수 있을 걸세. 아, 이때부터 시작된 쭈랄의 운명이었구나. 내가 되면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겠네, 젊은 대족장. 근데 왜 하필 쓰랄이지? 일단 전사들을 결집하여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나중에 이야기하세. 악! 이해할 수가 없군. 하지만 이자의 충고를 따르라고 정령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정령들이 이때부터 능력이 있었구나. 하긴 주술사니까. 승리! 아, 근데 조금 아쉽다. 뭔가
스타 1 리마스터처럼 그 반응 같은 건 그대로 두고 그래픽이 좀더 이뻐지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픽이 좋아진 거는 잘티안 나고, 애들 움직이는 거에 막 답답한 딜레이 있고, 또큰 애들은 아마 움직일 때 스케이트 타듯이 움직이는 거 있을 거예요. 이동이랑 속도 안 맞춘 거, 그래픽, 그 그림이랑. 아, 조금 아쉬워.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이 예언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군. 그를 믿은 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대족장님, 전 부족이 명령에 따라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서 야영지를 준비해야겠다. 전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식량과 숙소를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제 빌딩 하는 건가? 대족장님. 전사여, 그런 맛이 헬스크림 소식은 아직 없나? 전쟁불의 부족과 함께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직 없습니다. 그런 맛이. 헬스크림님 쪽 소식은 듣지 못했어. 어디 갔어? 이 가루쉬 이 젠장, 새끼. 그런 아, 맛이 그런 맛이 어디 다시 갔어? 어디 있는 거요? 가루쉬인 줄 알았네. 일꾼! 네. 야! 야, 이래! 화면 상단에서 버튼이 금캐, 반짝이고 금! 퀘스트 일지가 업데이트 일꾼 된다는 얼굴 봐. 알림입니다. 조유? 이러는 것 자세한 같아. 목표를 확인하려면 그럼 제가 꼭 해야 퀘스트를 돼요? 선택하십시오. 네. 네? 게임이 좀 빨라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느리다. 게임 속도. 겁나 빠름. 겁나 빠름 없어. 금이 더 필요합니다. 일꾼은 금을 10번씩 주고 처치하라는 있어, 명령을 일꾼. 받으면 자동으로 금광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건물 전단사이를 건설. 왕복하며 진지, 금을 병영, 채취합니다. 전쟁 준비실. 여기 추가 일꾼이 있습니다. 오! 금 채취 속도를 높이 금캐! 건물의 집결 지점을 지정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일꾼을 일꾼들의 진지로 훈련 과정 들여보내 중에 기지를 방어하게 합니다. 자동으로 집결 지점으로 한번 이동합니다. 해보자. 나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집결 지점을 아, 설정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공격을 하나? 생산하는 건물을 선택한 후 공격! 원하는 위치를 아, 우클릭하십시오. 뭐 던진다. 벙커구나, 일종의. 야, 이래. 도움이 필요한가요? 폭풍의 재단. 금의 양은 화면 우측 혹시 여기 상단에 들어가면 표시됩니다. 그게 되는 건가? 일꾼이 금을 그 채취하며 폭풍? 전당으로 진지. 병영. 병영. 병영 건설해야죠, 이제. 무슨 일이죠? 배럭. 준비 오, 옛날 느낌이 난다. 완료하시기 바라구요. 쉬프트 이동 되고. 늘어난 인구를 유지하려면 일꾼이 피네? 그 진지가 더 필요합니다. 진지는 식량을 공급하여 추가 병력을 진지 자체는 확대할 공격 수 못해? 있게 진지는 해줍니다. 공격 못하네. 진지를 건설하려면 먼저 일꾼을 선택하십시오. 쭈랄, 너 내가 바로 그것 좀 해. 대족장이다. 서칭. PPP. PP. 로클 레갈, 로갈. 아, P니까 헷갈리네. 내가 S가 바로 편했는데. 대족장이다. 완료. 한 바퀴 돌았어. 나무 캐고 있고. 쓰랄. 쓰라리 로클 레갈, 로갈. 2번. 좋아. 진영 이동. 온다부. 놀이다. 둠헤머를 죽여! 위하여. 둠헤머를 위하여. 아직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쓰라리 나한테 전장의 준비받고 건물 있습니다라고 건설 말한 거야?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전쟁 준비실. 네. 준비 명령창에 완료. 새로운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트 하나씩 만들고. 야, 더 비싸구나. 진지 건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게 제가 바로 은근 이런 것들이 대족장이다. 비싸구나. 좋아. 스타처럼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네. 잠깐, 쭈랄 안 죽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아무도 살아남지 이제 못한다. 병영을 건설하였으니 그런트를 훈련하여 병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쭈랄 안 그런트를 죽지? 훈련하려면 이걸로는 안 먼저 죽지? 병영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병영. 건물을 건설하고 싶은 위치로 전쟁 마우스 준비실. 커서를 이것도 한번, 누르십시오. 이게 거기 바로 업그레이드일까? 적절한 위치를 선정한 후 이게 업그레이드일까요? 좌클릭으로 야, 건설을 나무 왜 이렇게 많이 시작하십시오. 캐니? 아, 내가 시켰겠지? 이제 명령 금광은 5명 붙였으니까 됐고. 이걸로 그런트 훈련하고. 야, 그런트 비싸. 작업 완료. 고급 인력이야. 네. 진지는 무슨 용이야? 전쟁 아, 준비실에서 식량 제공. 병력을 전쟁 강화시키는 준비실. 각종 만들었네? 나 언제 업그레이드를 만들었지, 이거?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아, 확인하려면 공격력 전쟁 업그레이드. 준비실을 선택하십시오. 또 건설해야 아, 진지 합니다. 필요. 서플라이. 진지. 일하자, 진지는 5야. 할수 있고
명령들이 동요하는 거. 그렇게 뭐 먹을 거 없나? 치유의 두루마리. 아하, 주변 아군 힐이랍니다. 이거 다섯 명에서 캐고 있는 거야, 근데? 아, 근데 너무 느리다. 나 이거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너무 답답해 지금.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 엿다가다고도 여기다가도 반납하네, 자원. 무슨 일이죠? 필요합니다. 그런트. 아, 건물 일괄 선택 안 되고. 명예를 위하여. 아, 길 막혔다. 이거 작업 완료. 그런데 다섯 명 훈령해야 길 열리나 보다. 여긴 뭐야? 여기 막혀있는 거겠지? 뭐 수장 못 부리게 돼있네. 개수장 못 부리게 돼있네. 아,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솔직히 이렇게 길 필요는 없어. 뭐 내 생각일 뿐이지만. 알아서 다 캐고 벌목해. 기꺼이 합조. 기꺼이 합조. 목소리가 왜 뚱이 같냐?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뚱이야, 뚱이. 아무리 봐도 공격 어떻게 하니? 니 아, 도끼? 알았어, 잘했어. 그런트. 건물 선택되네. 미안해. 야만적인 오크 전사입니다. 광전사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장님,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천리 하나 써보자. 심심한데. 좋아. 인간 건물이네. 인간 건물. 궁금하다. 뭐가 있을까? 띠용. 진지가 이거 많이 필요하구나. 아니야, 진지가 아직 안 만들어졌구나. 세상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그리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자꾸 찡얼거림만 늘어나네요. 이러고 싶진 않은데. 너무 움직임이 굉장히 뻑뻑해. 작업 완료. 이거 그거죠. 원본으로 볼. 접돈. Yes, my lord. 이거는 이거잖아. 인간 다리 만들어주고 있어. 너희 오크는 얼라이언스 수용 정책을 위반했다. 우린 이미 너희 지도자 중 하나를. 혹시 우리 그런 맛일까?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쩌가죠? 대족장님, 예언자님. 우리 지도자 중 한 명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맛이 벌써 잡았어? 그런 맛이 님이 아닐까? 그렇게 약했습니까? 그런 맛이? 일 바랄 수밖에.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로카 전사들이여, 나를 따라. 인간들을 몰아내자. 인간을 몰아내자. 인간을 몰아내자. 전투윤이 전체 선택이 왜 안 돼? 활 쏜다. 좋아. 전체 선택. 전투윤이 전체 선택이 없네요. 뚜시꿍. 추악한 인간들을 처치했습니다. 야, 공격. 야, 공격하자. 얼라이언스. 정찰탑이구나 그냥. 왜? 방어도가 꽤 되네. 건물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뭐 귀찮으니까. 돌려. 좋아. 잠깐만. 이거 좀 복잡하네. 전투 유닛 일괄 선택이 진짜 스타2의 진짜 혁명적인 기능이었구나. F2 누르면 모든 유닛 다 걸려지는 거, 전투 유닛. 잠깐만. 니네도 전투 유닛 아니야? 야. 돌격. 기꺼이 합조. 전투 유닛 돌격. 너희 다 강제징집이야. 빨리 반납해. 마을에 그냥 빨리 반납해. 다 집결. 내 목숨을 호드에. 집결. 좋아요. 다 공격하네.
다 싸울 수 있네. 그럼 다 와. 싸울 수 있는 자는 다 군인이야. 오크들에겐. 야야 놀지 마. 놀지 마. 일하지 마. 니네 다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잠깐만. 뭐 있어? 숨겨진 곳이야.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일이다 일. 할 수 있고 말고요. 이 어눌한 억양 너무 마음에 든다. 기꺼이 합. 막혔어. 막혔어. 보기보다 똑똑했어. 네. 나 다 모여. 다 강제징집이야. 모여. 정령들이 전리안. 성문이다. 정찰탑과 성문이다. 다 와, 다 와.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여기 있는 금을 바칠 순 없나? 네. 인간에게 금을 바친다. 뭘 원하십니까? 아 얘네 막혀가지고 부비부비 하고 있는 거 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야 다 모여. 네. 아 느린 거 봐. 적적. 자 돌격. 쭈랄려 있구나. 뭘 원하십니까? 이거 그거 제한 있네. 이거 제한 있네요. 내가 바로 해적장이다. 좋아요 좋아. 스타2가 아니구나. 스타2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전체 선택 안돼. 개수 제한이 있어. 선택 유닛 제한이 있어요. 아 이런거 좀 풀러주지. 아쉽다. 조금 아쉽다. 나 뭐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나? 전쟁실에서? 아 그런트는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노크해. 관문 노크해. 어? 관문 노크. 쾅쾅 쾅쾅쾅. FBI 오픈업. 들어가. 야 싹 털어라. 싹 털어. 다 가져가. 돼지는 살려주지. 되게 맛있게 생겼다. 네. 굉장히 탐스럽게 생겼어. 얼라이언스 보병 12-13이네 데미지. 네. 나는 19-25네. 네, 좀 세네. 아 여긴 아닌가 보다. 네. 무슨 일이죠? 피 진짜 찔끔찔끔 달아. 야! 아 답답해! 스타2가 스타2를 만든게 블리자드의 잘못이었어. 스타2가 너무 편하니까 이런게 답답하게 느껴지네. 근데 부비부비 하는거 봐요. 피튄다 피튄. 더욱 커진 부대 규모를 유지하려면 자원 수입의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유지비? 공격! 주술사를 획득했답니다. 수습생. 여러 마법 유닛들을 함께 조종할. 정화. 각각의 마법 유닛으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모든 강화 효과를 제거한답니다. 버프 깎기구나. 버프 깎기. 공격! 공격. 현재 선택한 유닛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작은 초상화로 표시된다. 쓰랄 레버폈다. 이 유닛 초상화 중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유닛은 현재 번개. 획득된 소그룹입니다. 번개. 키를 누르거나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지 않은 유닛의 초상화를 전환하는 소그룹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설창. 이때 선택된 소그룹의 마법이 이렇게 부활됐구나. 이렇게 그 붙잡힌 애들을 내가 찾아줬네. 와 F2 그 전체 선택 없는 거 너무 불편하다. 보통 불편함이 아니에요. 이게 멈춘 거 봐. 그런 마신님이 붙잡힌 걸로 됐어 진짜? 경비탑의 감시가 삼엄한 지역입니다. 야 너도 와. 경비가 삼엄화된다. 헬스크림을 구해야 한다. 헬스크림을 구해야 돼. 일꾼 다 데려왔어. 빨리 문 열어. 렉도 좀 있고. 경비탑 활쏘나 보다. 공격! 야 다 들어가. 다 들어와. 다 쳐들어가. 건물은 번개 안 맞아. 다 들어가. 오크 대습격. 어이구 야야 녹는다. 빨리 때려. 야 이 사실 얘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무 토막을 세 개나 지고 검을 패고 있어. 제일 센 사람이야. 스랄. 좋아. 마법진으로 가야 돼, 스랄은. 명예를 위하여. 그럼 마시. 괜찮소. 덕분에 난 무사하네.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다행이군. 이제 이곳을 떠나 인간의 영토를 영원히 등지려고 하오. 내가 왔군. 날 따라오게. 좋은 생각이 있네. 하하. 인간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어떻겠나. 완벽하군. 그래도 호드의 나머지 인원들을 기다려야. 호드가 집결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벌써 호드가 집결했어? 와, 이 그래픽 이쁘다. 서쪽의 칼림도 대륙으로 가게.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찾게. 그러면 동족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 구원할 수도 있어. 구원할 거라는 확실은 아니야. 확정은 아니야. 승리. 아, 근데 지금 느끼는 건데 전투가 좀만 빠릿빠릿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너무 답답해. 미안하게도 너무 답답해. 옛날 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느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좀 답답해. 이건 어떡하지?